인터넷 보니까 떠도는 우스갯소리가 있더군요. 북한이 남한의 전쟁을 못 걸어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한 사람들 술 많이 마시는데 어떤 술 마시느냐? 폭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택시들이 얌전하게 낮에는 돌아다니는데 밤만 되면 이 택시들이 총알 택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사람들 휴대폰 많이 갖고 다니죠. 그런데 그 휴대폰 중에 많은 경우가 또 대포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통장은 또 대포통장이더라. 아, 이게 보고가 올라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한에 살고 있는 여자분들이 때만 되면 막 어디론가 몰려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폭탄 세일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노래도 그렇대요. 노래도 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막 한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총 맞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도저히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낸다. 전쟁 걸 엄두를 못 낸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서 또 실소를 그냥 피식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전쟁이 터지면 인류 사이에 저주와도 같습니다. 문명이 무너지고 국가가 붕괴하고 개인의 삶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것이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하나의 큰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돌라 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4개국 메소포타미아 4개국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러한 4개국입니다. 이 4개국이 남진을 해서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5개국 연합을 충돌하고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4대 5다 하니까 당연히 5가 이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 대규모의 군사력으로 몰고 내려오는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의 4개국의 이 군대 반면에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5개국의 그것도 소규모의 병력으로 구성된 그러한 가나안 땅의 연합군 이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이것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가나안 5개국 연합군의 완전한 괴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5개국에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 패배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까지 영향을 엄청나게 끼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풍요와 안락의 손짓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소돔 땅에 결국 들어가서 롯은 살았습니다. 누렸죠. 풍성함을 즐겼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쾌락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의 즐거움의 대가는 쓰디쓴 파멸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신림동에 살면서 연날리기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연을 끊어먹기도 많이 했습니다. 쫙 팽팽하게 두 사람이 막 연을 엉켜가지고 딱 땡기면 약한 쪽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끊어지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줄이 끊어진 연은 그 순간 자유를 만끽합니다. 순간적으로는 더 높게 그렇게 올라갑니다. 더 멀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달아가 오는 것은 추락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말씀의 굴러를 벗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자유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돈도 버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의 박수도 받는 것 같고 자랑할 것들도 여기저기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 축복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추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의 멸망 가운데에 겨우 도망쳐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롯의 형편을 알립니다. 다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에게 망했고 사로잡혀갔는데 그 포로 중에 롯의 온 일가가 있더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요거는 대은망덕한 그런 인간이 아닙니까? 자식같이 돌봐줬더니 네가 뒤통수 치고 내 마음 갈갈이 찢어놓고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안에 괘씸한 마음, 섭섭한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지요.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안에서 그는 위로받고 롯에 대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 소식 듣자마자 318명이나 되는 가신들을 무장을 시키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제스처만 취하고 생색내기만을 그가 목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에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들려온 그 단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북단 부분은 180km에 이르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먼 거리를 그는 달려갔다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적들은 승리에 도취해 있습니다. 술판을 질펀하게 벌였겠죠. 이 웬 승리냐 하면서 만끽하고 있는 그 야음을 틈타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 적군들을 318명의 사병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여러 갈래로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해들어갑니다. 다 놀라서 뿔뿔이 적군들이 흩어져 도망을 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다메섹 왼편인 호바까지 또 100km를 조카를 거두기 위하여 쫓아갑니다. 이렇듯 목숨을 걸고 그 고생을 하면서 조카 롯을 구해내고 또 롯이 거하고 있던 소돔성의 사람들도 다 구해내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재물 역시도 다 건져내더라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지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를 우리는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 괘씸한 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다음 혈육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목숨 걸고 그를 건지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인생 최악의 적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끼치고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흉터를 남기는 가정들을 봅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호적의 이름이 있을 뿐 남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원수와 같은 가정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평생 얼굴 나 다시 안 볼 거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가정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가정, 나의 일가, 나의 친지들,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그 사람들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용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해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형제 자매를 놓고 부모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부드러운 마음, 억압되어 있는 내 마음이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이 안에서 용서가 퐁퐁퐁퐁 샘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결혼 생활이 깨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은 아닐까? 아니에요. 통계를 보니까 불신 가정이나 크리스찬 가정이나 깨지는 비율이 대동소이합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더 높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감정과 현상에 끌려 살아가는 모습들 크리스찬의 가정들 가운데도 아주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세태가 뭡니까? 안 맞으면 초기에 나중에까지 고생하지 말고 초기에 그냥 헤어져 버리는 것이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신혼을 지나서 4년을 잘 견디면 이혼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 조급하다는 것이죠.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섣부른 결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뱀으로 묘사하죠. 그래서 이 마귀, 뱀은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다는 사실이죠. 이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면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섹터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교회에 여기저기 패거리 주의가 싹 듭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양상을 띕니다. 또 뱀은 냉혈 동물이죠. 그래서 마귀가 교회 안에 역사하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은혜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 가운데에 묻혀 있으면 삐죽삐죽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냉소주의가 이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은혜가 식어버리고 은혜가 바닥을 쳐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삐죽한 성격들, 성품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교회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터지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정치판보다도 더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거기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기쁨의 샘이 메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힘쓰는 모습,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처럼 복된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교회는 이단만 빼놓고 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 여수에 있는 A교회와 B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교회를 하나로 합칩시다. 좋습니다. 다들 좋아가지고는 1년에 이제 시험의 기간을 쫙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B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고 A교회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자 B교회가 A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을 썼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뭐냐 하니까 10년 동안 교회의 3층 본당을 우리가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0원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 하나 될 거니까 그냥 틀만 우리가 이렇게 법적 장치만 해놓자. 좋다 해가지고 도장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세월을 지내다가 두 교회가 갈등 빚고 결국에는 하나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져버렸습니다. B교회가 이제는 그러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분명히 3층에 10년 동안 빵원으로 사용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냐, 이거 법적인 거 아니냐, 그 분쟁이 생겼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저 교회들 둘이서 잘 논다 하면서 보니까 A교회가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결국 3층 본당을 B교회한테 눈물 흘리면서 할 수 없이 내주고 자기들은 2층의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악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반면에 이런 일도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포에 두 교회가 30m 거리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잘 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B교회가 확 불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예배드릴 공간이 그 다음 주부터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비상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예배처소를 알아보지만 없습니다. 그때에 30m 거리에 있던 그 사실을 들은, 그리고 눈으로 본 A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 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A교회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도 좁아 터졌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교육관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할 때 돈이 얼마나 쪼들려요. 그런데 A교회에서 또 자기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십시일반 건축기금을 모아가지고 B교회 건축 자금으로 대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예수를 머리로 모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두 교회가 그 반포 지역에서 다 잘 성장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국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경우,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 차이가 뭡니까? 교회는 모두 다 우리 주님의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았느냐, 그걸 놓치고 있느냐에 여기에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별적인 공동체임과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는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주장만 하지 않아요. 모두라고 하는 품을 넓힙니다. 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헌금 액수로 따지면 우리 교회 사이즈의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사실은 적습니다. 아니, 아주 많이 적습니다. 이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기관들을 지원하는 걸 보면 우리 교회 사이즈에 우리보다 훨씬 헌금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는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에서 열 가정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 전적으로 하고 이제 하반기에 또 한 가정을 파송한다. 수십 협력 선교사님들을 그냥 뭐 5만 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30만 원 이상씩 그렇게 지원하고 많은 미자립교회, 셀 수도 없는 미자립교회들을 지원하고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한두 교회 그렇게 할까요? 엄청난 일을 여러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 안 돼.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 마음으로 구해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가나안 5개국이 당해내지 못한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4개국의 대규모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몰아냈다니까요. 엄청난 승전보가 전해지니까 소돔 왕이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놀라운 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 살며 이방인으로서 시골과 같은 촌락에 그는 이름 없는 노인으로 그렇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찰나입니다. 아니, 성경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는 전대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3절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라고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또한 이것은 이주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들어왔다지 않습니까? 난민 신청을 했다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마음속에 혐오감을 표현하고 부담감을 표출을 합니다.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안 좋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주민입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롯을 구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대받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왕이 그를 영접하는 존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귀빈이 된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버금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박수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죠.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취하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갑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섣불은 성공을 향한 열망을 표출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여기저기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시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시는 방법에 대하여 최선으로 반응하는 사람, 주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높여주신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요. 지금 조용히 가나안 한 구석에서 시골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왜 롯이 포로돼 끌려간 소식이 들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네가 구해내라. 네가 구해내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괘씸함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의 이름, 그의 존귀함, 이 가나안 땅에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주님이 맡기신 사역과 주님이 놓아두신 삶의 자리와 주님께서 놓아두신 일터의 현장에서 나는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높아진 아브라함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 이제 4강인데 여러분, 뭐 하여튼 뭐 어쨌든 저쨌든 그래도 전 세계에서 축구하면 누구를 뽑고 있습니까? 그렇죠, 호날두죠. 호날두. 우리는 생각해, 호날두는 축구 천재야. 천재는 천재지만 연습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천 개를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매일 하루에 3천 개를 합니다. 동료들은 게임을 경기를 뛰고 나면 그냥 빨리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것으로 끝내는데 이 호날두는 샤워실 안에서도 그 양동이를 양손으로 잡고 거기 물을 담고 계속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뛰면서 풀어진 그 근육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언젠가 호날두의 집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오세요, 식사 대접할게요. 갔더니 샐러드하고 닭가슴살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물하고. 각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선수라고 하는 이 삶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이 호날두, 33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체, 신체 나이는 23살, 최선의 기량을 그래서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 그래도 호날두니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문화훈장 수여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문 스크랩을 했는데 이 문화훈장 수여자들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용만 씨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문화재 발굴하는 그런 분이세요. 인부세요, 인부.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굴하는 것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1960년대에 경주에 살고 있을 때 그 경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황룡사지, 황룡사터 그 발굴의 구역에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철거가 된 거예요. 돈 조금 받고 할 일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학벌 뭘 합니까? 그러니 나 여기서 발굴하는 일, 허드렛 일 나 쉽게 말하면 노가다니 여기서 뛰겠습니다. 그 등짐지면서 흙 나르고 돌 나르고 하면서 눈으로 그냥 본 거예요. 시키는 거 배운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세월 50년 가면서 지금은 고고학 교수님들이 혀를 내두르는 어디에 무슨 터가 있다라고 하는 감을 잡는 고수 중에 고수, 귀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운 것 가진 것 없었지만 노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 몇 사람 전국에서 받지 못하는 문화 훈장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다면 우리는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놓아주신 삶의 자리, 일터의 현장, 사명의 자리, 우리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이게 요셉의 삶이고 이게 다윗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맡기신 사명 무엇이고 일터 현장은 어느 곳이고 여러분 지금 놓여있는 인생의 순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최선 다하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력한 적을 무찌르고 모든 것을 되찾아온 아브라함, 소돔왕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이상하죠? 22절, 2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대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임마의 포켓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의 백성들의 소유물도 빼앗겼던 것을 적으로부터 다 탈취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소돔 왕도 그래서 네가 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 가지겠다는 겁니다.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승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셨기에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살렘, 즉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승전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아서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대적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에 내가 승리한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시선을 그가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 소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곳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대로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어떤 사람이요?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런 겁니다.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방탕하고 죄로 가득한 소돔 성의 사람들, 그들의 삶,
또 그들이 탐닉하고 그들이 추구하던 물품들, 그들의 쾌락의 내용들. 이것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것으로 취한다면 아브라함 역시도 소돔 사람들이 갈구하던 그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물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경계심으로 그는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라는 거예요. 또 악한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부자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적반하장의 논리로 두고두고 아브라함과의 교류를 트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도 어느 땐가 소돔왕과 교제하겠죠. 그러면 생선가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 생선 비린내 몸에 배어 나오듯 아브라함 역시도 소돔의 죄악을 영향받을 것입니다. 이걸 원천봉쇄하고자 아브라함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성도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거룩한 길을 추구하자. 끝까지 거룩한 길을 추구하자. 오늘날 시작은 화려하지만 마지막에 누추한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미투 운동을 통해서 무너져 내린 정치인들, 예술인들, 기업인들, 여러분 우리는 여기저기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성을 날렸던 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우리는 시선을 우리에게로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도가 처음 되었을 때보다 지금 나의 모습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더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나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감격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연합하여 경계선이 희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그 소돔껏 가지라고 했을 때 가지면 그는 왕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한 물질로 인해 타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더더욱 쓰임받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돈 많이 만지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 돈에 손독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위해서 누군가는 양심을 팔았고 누군가는 몸을 팔았고 누군가는 도덕을 팔았고 누군가는 가정을 팔았고 모든 것이 그 돈에 묻어 있는데 그 돈을 내가 한 움큼 손에 쥐고 있다. 그 돈독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부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주일 끝나고,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월요일 날 버스를 타고 시내를 들어갑니다. 버스 기사분에게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자리에 앉고 보니까 거스름돈이 낸 돈보다 훨씬 많아요. 마음속에 그 순간 약간 시험이 듭니다. 아, 요즘 교회가 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내가 한 푼이 정말 아까운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주신 것 아닐까? 막 싱숭생숭합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챙길까? 그러다 나중에 마음 고쳐먹고 아니지. 기사분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이거 더 주셨어요 하면서 내놓습니다. 근데 그 순간 버스기사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이런 말 하더랍니다. 이건 실화예요. 목사님이시죠? 지난주일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진실함에 대해서, 정직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할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제 모는 버스를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잔돈을 듬뿍 드렸습니다. 보려고요. 목사님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 얼마나 참 괴로운 교인입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저를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거룩한 길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주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신 길 가운데에 우리가 최선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나갈 때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은혜 많이 받은 그러한 찬송이죠.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르면서 말씀 소화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 의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을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기도합니다.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을 의지해 내 앞에 큰 사람 경지가 될지어다. 감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시간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부르짖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최선 다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높여주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도로서 끝까지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믿음도 하시고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 그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